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WNS 뉴스의 아리투 이크발입니다. 아라사카가 주최한 가마 행진 중 발생한 아라사카 하나코 납치 시도의 전말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초기 보도에 따르면 고마워 미스테, 네 말대로 명당이네. 그럼 제키는 무슨 결심을 한 거야? 뭐 알잖아. 나이트시티의 전설이 될 거야. 그럼 난 이만 가봐야겠다. 천천히 해. 나도 존나 놀랬거든, 알아? 네가 돼지는 줄 알았다고. 안 뒤졌거든. 아직은. 작별 인사라도 하려면 지금 연락하는 게 좋을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 뭐 그런 거야? 아니, 어느 쪽을 택하든 위험하긴 마찬가지야. 혹시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냥 하라면 해. 얘기할 사람 있으면 지금 해도, 약은 나중에 먹고. 아니, 그런 건 싫어. 작별이라니. 싫음 말고. 멀리도 돌아왔네, 안 그래? 생각해봐, 전부 그 쓰레기장에서 시작됐잖아. 그래, 네가 날 죽이려 했지. 내 말이. 근데 지금은 널 살려보겠다고 난리잖아. 그냥 나한테 맡겨. 아니면 페넴과 노마드 새끼들이랑 하든가. 놈들이 죽으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겠지만, 그것도 아니면 그냥 아라사카의 제안을 받아들이든지. 아라사카에 걸어보는 것도 괜찮겠지. 뭔 개소리야. 씨발, 왜 그렇게 고집부리는데? 네 성격이 얼마나 보지. 정말 결정한 거야? 이젠 돌이킬 수 없어. 그래, 너무 화내지는 마. 어떻게 하든 저도 상관없어. 이 결정을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쯤이면 나도 도와줄 수 없겠지. 마지막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실패하더라도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하고 싶어. 미코시 안에서 만나자. 조니? 좋아, 나 혼자는. 드디어. 당신 제안 수락할게. 오래도 걸렸네. 근데 그 사이에 오빠가 먼저 움직였어. 무슨 소리야? 오빠가 노스오크에 있는 저택으로 날 초대했거든. 가둬둔 거야? 그래, 날 안전하게 지키려고 부하들도 보냈어. 요리노부가 눈치챘나? 아무래도 정황을 보면 의심할 만하지. 그게 아니면 날 여기 가둬둘 이유가 없거든. 상황이 별론데 어쩌지? 더는 지체할 수 없어. 빨리 여기서 나가야 돼. 네가 좀 도와줘야겠어. 지금 어디야? 빅터의 클리닉이야. 미스트의 에소테리카라는 가게 뒤에 있어. 그럼 이쪽에서 사람을 보낼게. 저택까지 차로 태워다 줄 거야. 그 다음엔 같이 아라사카 타워로 가서 오빠를 만나자고.
부인어야? 아니면... 빅터 말대로 했어. 내 방식대로 해결할 거야. 어떻게 하게? 날 데리러 올 거야. 들어와. 안에서 기다리자. 야, 이게 누구야? 응? 미스터 브라이트맨이야. 불쌍하게 클리닉 뒤 쓰레기통에 있었어. 제키가 보고 싶나 봐. 얘만 그럴까? 기다리는 김에 내가 점이라도 한번 봐줄까? 어때? 그래, 해볼게. 어떤 사람들은 불확실성이라는 악을 점을 봐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해. 반면에 변화가 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 하지만 둘 다 틀려. 우린 매 순간 다른 존재가 되니까. 변화는 두려운 게 아니야. 무엇으로 변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 자기가 가는 길을 잘 알아야 돼. 이 스프레드는 너와 조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거야. 네 미래가 조니의 미래지. 그 반대도 그렇고. 준비됐어. 너부터 시작할게. 광대. 그럼 그렇지. 그럼 어떤 의미가 숨어있는지 알아볼까? 광대는 여정의 시작을 의미해.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는 거야. 내면의 아이야. 세상에 호기심이 많지만 순진하고 무모하기도 하지. 널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는데. 마법사. 뛰어난 재능과 카리스마를 지닌 리더를 뜻해. 존이랑 비슷하네. 하지만 카드가 역방향이야. 이건 쉽게 중독이 된다거나 정서 불안을 의미해. 그래, 정확히 존이네. 진짜 정신 사나운 놈이거든. 마지막 카드들은 미래를 보여줘. 악마. 그거 말고 다른 덱은 없어? 좀 기운나는 거로. 똑바로 들어, 부인. 역방향 악마는 복종과 통제력 상실을 의미해. 공격성, 악, 권력 투쟁을 뜻하지. 네 계획이 뭔지는 몰라도 이건 경고라고. 좋아. 그럼 존이는? 다리야. 뭐 그렇게 나쁜 카드 같진 않은데? 과연 그럴까? 다른 수수께끼야. 아, 기다리던 사람인가 봐. 잠깐, 아라사카의 리무진이잖아? 맞아. 부이, 저놈들이 제키를 죽였어. 그런데 저놈들이랑 손을 잡겠다고? 미스틸, 이렇게 개판이 된 건 내가 나한테 돈을 주던 기업을 엿먹이겠다고 날뛰었기 때문이야. 실수를 바로 잡는다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카드는 카드일 뿐이니까 해석이야 그때 다르겠지. 어이, 다시 보니 반갑군. 근데 좀 아픈 건가? 기분도 엿같아. 점점 나빠지고 있지. 그건 좀 유감이군. 이제 가자. 잠깐만. 저번에 만났을 때 네 머릿속에 있는 구성체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구성체가 살아있을 때 아라스카 타워에 핵폭탄을 두 개나 터뜨린 놈이란 건 알고 있겠지. 그런데 지금은 그 구성체랑 같이 제 발로 아라스카 쪽에 부투리 하고 있잖아. 그건 무슨 소리지? 저런, 아무도 안 알려줬어? 저 안에 있는 기억 흔적은 그 족같은 조니 실버핸드라고. 누군지 알지? 그 테러리스트? 하지만 지금은 억제도 있어. 베타 차단제로 막아뒀어. 막기 전에 아라스카랑 일하지 말라고 경고하더라.
그러니 쓸데없는 의심은 그만 접어두라고. 그 인간 말 안 들은 거 후회하기 전에 말이야. 그 정도면 충분해. 차로 가지. 하나쿠님께서 기다리신다. 다케무라는 몰라도 난 계속 지켜보겠어. 거의 다 왔어. 왜 아직 전화를 안 하시지? 하나쿠님 말이야. 놈들이 자택의 통신을 끊었을 수도 있어. 뭔가 잘못된 거야. 그따위로 운전한다고 뭐가 나아지진 않아. 씨발, 내가 무슨 운전사야. 난 동의한 적 없어. 그렇게 치면 나도 안 했거든. 깨어났군. 언제 기절했는지도 모르겠어. 정신 똑바로 차려. 곧 도착할 테니까. 무기들 준비해. 미쳤어? 평소처럼 행동하라니까. 일단 다들 차분하게 있으라고. 그럼 아무 일 없을 거야. 별일은 없지? 다른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여리노부님의 명령입니다. 하나쿠님께서 우릴 기다리고 계신다. 이를 복잡하게 만들 생각인가? 어? 여리노부님의 명령입니다. 장난하나? 날 몰라보진 않을 텐데. 저 사람들은 처음 봅니다. 신원을 밝히시지요. 아이오시에서 나왔다. 에버넌시가 프로토콜 보호를 발령했어. 나이트시티의 모든 시설에서 보안 문제를 확인해야 돼. 에버넌시? 이틀 전에 자살한 그 여자를 말하는 건가? 뭐? 거기서 멈춰! 완전 망했네. 곧 지원 병력이 들이닥칠 거야. 이발! 개척 같으시! 훌륭해. 기사 양반. 꺼져! 이 연병은! 어쩌지? 이제 근처에도 못 가게 생겼네. 어차피 허락받고 들어갈 것도 아니잖아. 열맨 가서 AV를 몰고 와. 곧 한바탕 싸움이 벌어질 테니까. 후에 넌 나랑 같이 가자. 내 침실에 있어. 이 건물 중앙에 있는 방이야. 앤더스, 넌 AV를 맡아. 근데 우선 경비원 넷부터 제압해야 돼. 다케무라, V, 잘할 수 있겠어? 그래, 제압하라며. 내가 놈들의 통신을 차단할게. 그럼 지원 요청은 못하겠지. 우리는 정원을 지나 왼쪽을 맞는다.
조심해. 밖에 경비원이 다섯이나 더 있어. 왼쪽 차고에는 감시자가 있고. 저택에 접근 중입니다. 좋아. 수영장 옆에 착륙해. 이 사람들이 자초한 거나 마찬가지야. 할 일이 남았잖아. 우리를 위해서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러긴 싫었다고. 하지만 이미... 아무래도 전쟁이 시작된 것 같네. 전쟁은 좀 오버지. 아라스카에겐 의미가 있겠지만 말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인원 파악이나 해볼까? 당신이랑 나, 고로, 헬멘까지 넷이야. 사실 셋 반이지. 네가 오다를 죽이지만 않았어도. 안 그랬으면 내가 죽었어. 어쨌든 아라스카 전체랑 그 군대에 맞서는 건가? 별거 없네. 오빠가 아라스카 전체는 아니야. 아직까지는. 자기도 잘 알걸? 그래서 범죄자들을 곁에 두는 거야. 아담 스매셔도 그렇고. 안심하라고 하는 소린가? 우리에겐 우리뿐이라고. 아버지도 자신뿐이었어. 하지만 제국을 건설하셨지. 자축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나, 헬멘? 그걸로 긴장이 풀린다면야. 혹시 또 손 떨리는 사람 있어? 됐어. 내 손은 괜찮아.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부이? 안 좋긴 하지. 무슨 소리야?
그게 가끔 정신을 잃어. 헬멘? 제가 보기에는 중추신경계가 엉망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 걸을 수 있는 게 기적이죠. 말 조심해. 그러다 너도 걷기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만. 낭비할 시간 없어. 우선 요리노부 일부터 끝내고 널 도와줄게. 거의 다 됐어. 다케무라, 병력을 수집해. 아라사카에 충성하는 병사들을 모아. 명령을 기다리겠습니다. V, 넌 나랑 같이 가지. 이쪽이야. 아마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야. 무슨 기회? 당신 계획을 말해줄 기회. 나한테 계획이 없다면? 어디서 수작이야, 하나코. 그래. 너랑 타케무라도 추모식 날에 계획이 있었지. 그런데 아무 의미 없어졌잖아. 계획도 물거품이 됐고. 하지만 우린 지금 이렇게 있지. 왠지 내 시간 낭비하지 마. 가끔은 진실을 똑바로 마주해야 할 때도 있는 거니까. 그때 난 진실을 직시했어. 네 덕분이었지. 넌 얼굴에 다 드러나니까. 아라스카 이사회도 그렇게 움직일 건가?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 무기도 챙겨야지. 내 매력이 통하지 않으면 좀 더 확실한 방식으로 가자는 거네. 무슨 생각인지 알겠어. 아직 넌 몰라. 놈들도 그렇고. 전에 대정보부에 있었는데도 이런 곳이 있다는 건 몰랐네. 그래, 당연히 몰랐겠지. 여기가 바로 아라사카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숨겨진 곳이야. 잠깐, 여기는? 아버지 사무실. 낭비하지 마. 도쿄 사무실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어. 전 세계 아라사카 지부에 똑같은 방을 만들라고 하셨지. 모든 걸 똑같이 눈 감고도 찾을 수 있게 배치해놨지. 아버지는 정말 꼼꼼하고 세심하시지. 셔츠. 방금 뭐라고? 아, 셔츠가 맞다고. 상징이란 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야. 문제는 파벌을 이끄는 자들이 여전히 아라사카에 충성하는지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용기가 있는지도 그렇고.
선택의 여지가 없을걸. 아라사카의 미래가 달렸잖아. 요리노부 때문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으니까. 다케무라가 전에 그랬어. 균열이라. 맞아. 하지만 다들 바라보기만 했지. 당신 잘못이 아니야. 맞아. 근데 그쪽 생각은 다를걸? 가자. 임원실은 맨 위층인데. 맞아. 왜 내려가는 건데? 말했잖아. 미코시는 아라사카 타워 아래에 있는 방에서만 접속할 수 있어. 우리가 이 사회를 덮치기 전에 꼭 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어. 뭐? 자꾸 뭔가 하나씩 빼놓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정말 빼놓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난 신중하거든. 아까는 서로를 믿어야 된다며. 난 이제 널 믿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여기 있는 거야. 사실 전에 네가 날 납치한 뒤에 조언을 구했어. 누구 조언? 아버지. 사실 아버지가 복제한 건 사무실만이 아니야. 뭐? 어떠하사나? 건어이도요? 오마이와 와가샤카라 웃음이 와더러이다. 씨발 뭐야 이거? 사라니와 무스메노 유카이니 가단시 콘도와 무스코 호무리 사로토시데일 아라사카니 자이분 도우라미가 아리오다나. 직접 만나게 되다니 영광인데. 난 나이트시티 아라스카 대정보부에서 일했었어. 나의 테크놀로지도 오늘의 농구코니어때 미오 호로보스 마이노 코토가. 누구나 실수는 하잖아. 그걸 만회하러 왔어. 나라바 미치와 아야마떼 이나이 세토시 소노 하자마니 가라스가르. 우리들의 使命은 그 교회를 限りなく 薄くする 것이다. 너는 그 프로세스의 일부가 되었다. 감사하지 않으면. 이건 날 위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유리 안에 갇히는 건 사양하겠어. 대단사와 고만사의 교회도 마다 우스이 ものだ. 자, 시간을 무단히 쓰는 거예요. 준비가 이소, 하나코. 하지메로. 오토사마. 끝났어. 이제 가자. 그만 나가자. 조니, 씨발, 지금은 안 돼.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버틸 수 있는 거지? 몸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어. 서둘러야 돼. 물론 그래야지. 지금부터 정말 중요해. 하나코님. 고자, 이게 다라고? 나머진 각자 위치에서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력은 이들이 최고입니다. 충성스럽기도 하죠. 나한테? 아니면 돈한테? 하나쿠님에게 20%, 돈은 8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좋아. 그 정도면 충분해. 이제 가자. 알고 있었어? 뭘 말하는 거지? 사부로가 부활한 거. 그 자식 구성체와 대화했어. 뭐? 기억 흔적을 디지털화해서 복사했더라. 죽을까봐 그랬겠지. 아니, 그랬다면 말씀하셨겠지. 뭐하러? 어차피 구성체가 있으니 대충 경호하라고? 나리엔. 어때 타케무라? 방금 나이트시티한테 한방 먹었잖아. 그것도 존나 세게 맞았지. 네가 이 사진 설득에 실패하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될 거야. 그래서 나더러 그 사람들도 제압하라고? 무기는 미리 준비해둬. 그리고 내가 묻기 전에는 절대 입열지 마. 어떤 경우든 말이야. 날 믿어야 돼. 군도니까 주변에 널리고 널리는 선... 늦었네. 사과하지. 하나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오빠는? 어디 있지? 먼저 시작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일단 우리끼리 시작하지. 시작이라니? 요리노브를 아라사카의 CEO 자리에서 해임하는 거지.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뭐 하는 거야? 넌 여기에... 하나코, 무슨 일인지 설명을 좀 해줘야겠어. 으이, 여기 와서 앉아. 이런... 자리 좀. 다들 기다리잖아. 정말 어이가 없군. 고마워. 요리노부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걸 이용해 자신이 일으킨 분쟁을 정당화했어. 당신들은 이미 알겠지. 전부 다. 재밌네. 감히. 말 조심하시죠. 에이, 설마. 말이야, 누가 못해. 증거도 없잖아. 근데 목격자가 있지. 아라사카 사부로가 죽었을 때 너인 사부로가 왜 죽었는지 조사도 안 했잖아. 잠깐. 이 사람은 누구야? 예전에 여기서 일했지. 에보네시의 부서에서. 그리고 CEO가 죽었을 때 어깨를 으쓱하며 희생양을 찾는 게 올바른 절차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지. 난 사건을 직접 목격했어. 나한테 질문 끝나면 요리노부나 잡으러 가. 제가 보증합니다. 수배자 주지! 확실히 엄청난 얘기긴 하지만 그거는 부족해. 우리 증언만으로 부족한가? 그럼 아버지한테 직접 들어봐. 미상이 하대다, 야스라미. 회장님! 아까고는 요니 맘마도 담아사르다가 히요리미 시기니 하시다가 이즈로니세요. 가리님의 약인である者たちが 난또 나사게ない. 뭐야? 이걸 믿으라는 거야? 아, 말도 안 돼. 마헤토, 오마이가 미리테쿠토모 센벤센소를 유료시ていた時 私は こう言ったはずだ. 오마이には 3つのものが 欠けている. 지신, 지세, そして根性だ. 앞으로 회장님, 저는... 그로 아래から 何も 変わっていないようだな. 이럴 수가... 회장님, 분부가 있으십니까? 하나코의 지시에 따라 하나코의 하스는 言葉가 全て 私の 言葉 同然だ. 이 있는 사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역시 반대가 있나 보네. 누가 폐쇄 조치를 내린 거야? 너야? 네가 그런 거야, 하나코? 우릴 여기에 지금 가둬놓고 서로 뜯어먹기라도 하라는 거야? 말해봐! 들었어? 이런 더러지 새끼들을 더 데려오기라도 한 거야? 내가... 나라사카 반전! 병력을 모아서 아라사카 타워를 장악할 거야. 너는 요리노부를 찾아. 이걸 타면 상층 아트리움에 도착해. 거기서 요리노부가 있는 층에 갈 수 있어. 하나군,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 대신 오빠를 해치지는 마. 목표는 생포하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야. 어쨌든 내 오빠야.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치면 우리 합의는 없던 거로 할 거야. 에, 가슴에 나살. 사대보니 젠다이어. 소레다이어.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후이! 도와줘! 동생까지 그놈 교활한 게 아니야. 미친 거지. 금방 찾을 거야. 빨리 잡아오자고. 부하들은 준비가 있어. 지시를 기다리고 있지. 어떻게 하라고 할까? 전면 공격? 이제 좋게 좋게 갈 수 없겠어. 공격하자. 정면으로. 그렇게 나와야지. 사생결단인가. 포로 따윈 없다. 아트리움을 장악한다. 무기 준비 발포해도 좋다. 杀！
문제가 생겼어. 엘리베이터가 전부 작동을 안 해. 내 부하들이 곧 제어 씨를 확보할 거야. 엘리베이터로 가. 3층 중앙에 있는 거야. 빨리. 제기랄. 엘리베이터 때문에 싸우다 죽게 생겼군. 이딴 말도 안 되는. 이 족같은 비용신 새끼가. 한층 남았어. 저쪽 계단이 보인다.
와! 내 나라가 널 지원해줄 거야. 경비원은 처리했어. 앞에 큰 방이 있어. 오빠가 가장 뛰어난 부하들을 배치했을 거야. 조심해. 문 쪽은 내 부하들이 처리했어. 계속하면 돼. 좀 돌리나 했더니 야, 너 씨발! 마다를 설치하자! 마다를 설치하자! 마다를 설치하자! 자, 가자, 컷! 나도 알거든! 그 더러운 심장 박살내주마! 돌리나 했더니 야, 너 씨발! 마다를 스매시하자! 정말로 잘했어! 도와줘! 조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니? 나도 알거든! 그 어려운 시간을 박살내주마! 좀 돌리나 했더니
제발! 마다르 스페셜장! 이렇게 탑승 한동안! 무단한 도력호! 너 알거든! 그 더러운 심장을 박살내주면! 조리, 십새끼. 기분이 어때, 조니? 내 선물이야. 잘했어. 자비를 베풀 가치가 없는 놈이지. 찾으니까 난 여기 있을게. 괜히 들어갔다간 놈 죽여버릴 테니까. 그럼 너와 하나쿠님의 거래도 없던 일이 되겠지. 그게 내가 베푸는 마지막 호의다. 격렬한 기쁨은 격렬히 끝나지. 난... 내 동생은 어디 있지? 하마터면 네 부하들이 쏴 죽일 뻔한 사랑스러운 동생? 그러게 집에 있었어야지. 끼어들지 말고 난 동생을 지키려 했어. 그러니 동생이 위험에 처했다면 그건 네 탓이야. 하나코는 올 거야. 좀 있으면. 그때까지는 널 감시해야 돼. 어떤 짓 하지 마. 뭘 어쩌겠어. 난 전부 쏟아부었어.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이건 필요 없겠네. 딱 한 발 남았어. 너한테는 안 쏴. 봐. 뭐가 보이지? 뭐가 보이냐고? 기업의 쿠데타지. 실패한. 네 부하들은 저기 쓰러져 있잖아. 이유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겠지. 교토, 두바이, 파리. 그들도 오늘 기회가 있었어. 근데 놓쳤지. 기회? 무슨 기회지? 두려움을 잊을 기회. 이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라고? 두려움을 잊어? 다 죽였어? 미안. 난 이해 못해. 그게 내가 기억하는 두려움이야. 한 가지만큼은 인정하지. 아버지는 두려움을 심는 법을 알았어. 삽으로
아무리 귀한 것도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에 불과하다고 하셨지. 바람은 곧 두려움이고, 그리고 어쨌는지 알아? 내 얼굴에 바람을 불었어. 그때 아버지가 실수한 거야. 다른 놈들? 잘 먹혔지. 두려워했어. 너도 봤잖아. 병신같이 죽은 사람 말에 겁을 집어먹었다. 한심하긴. 네가 없었다면 내가 그걸 바꿨을 거야. 넌 더 끔찍한 놈이야. 사부로는 힘으로 찍어 눌렀지만 그래도 권력을 얻으려고 숙청을 하진 않았어. 권력? 내가 권력을 원했다고? 50년 전에 테러리스트들이 이 건물을 불태웠지. 그래, 들었어. 그래서? 얻은 게 뭐지? 별로 없지. 없지. 난 그때 깨달았어. 폭탄을 설치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지? 폭탄이 돼야지. 하나고. 니상. 맞대이다소. 세계가 구슬에서라 도겨와. 그나라서 오마이가 소권에 이르. 야메떼. 히토노마에요. 정말 고마워, 부이. 이제 끝났어. 아직은 아니야. 약속은 반드시 지킬게. 그럼 헬멘이랑 가봐. 그럼 넌? 난 오빠랑 있을 거야. 가자. 네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운명은 참 변덕스러워. 아닌가? 뭔 소리야? 인생을 바쳐 누군가와 싸운 이유가 결국 그 누군가처럼 되기 위해서. 진짜 가관이네. 이지도 모호사라다 고도한나이. 와카테. 나가 뭐 스카르다. 이이네요, 니사. 오야스미나사이. 성공이야. 전이 하나고가 약속을 지켰어. 이렇게 보니까 널 처음 봤을 때 생각이 나네. 삼류 용병에 뜬구름 잡는 헛소리나 하는 도둑놈이었잖아. 근데 어떻게 하나도 변한 게 없냐. 또 개소리한다. 변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 아마 벌써 죽었겠지.
난 강해져야 했고 실제로 강해졌어. 그런가? 하긴 예전의 너라면 배신은 안 했겠지. 뭐 말 다 했어? 내가 널 배신했다고? 더 나쁘지. 자신을 배신했으니까. 그것도 무슨 개소리야? 바이오칩이 우리 기억만 섞어놓은 줄 알아? V와 실버 핸들을 나누고 있던 경계선은 이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난 그냥 나야. 내가 누구고 뭘 원하는지 정하는 건 나라고. 그 나가 누군데? 응? 살아남기로 선택한 진짜 V지. 그럴 생각이야? 실버핸드도 평생 살아남기 위해 쉼없이 달렸지. 거기다 두 가지 원칙도 있었어. 절대 돌아보지 않기, 절대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기. 그저 앞만 보고 달렸던 거야. 죽음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너 말고도 정한 사람은 많아. 숲을 못 보고 까불다 다친 사람도 많아. 우린 서로 얽혀있어. 너랑 난 하나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불만이 있다면 그건 너한테 불만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냥 내 말 좀 들어봐. 다 설명해 줄게. 설명? 그래, 해봐. 전이, 지금 여긴 수술대 위야. 아라스카의 의사들이 지금 내 머리에서 칩을 꺼내고 있어. 이렇게 될 줄 알았잖아. 언젠가 내가 다시 평범한 삶을 되찾고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란 걸. 평범은 무슨, 그딴 건 없어. 놈들이 우리한테서 하나씩 떼어가고 있거든. 결국 채울 수 없는 구멍만 남겠지. 일이 네 생각대로 안 풀렸겠지. 그래서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거고. 뭐만 하면 아라사카를 탓하잖아. 이제 진짜 지겨워 죽겠다고. 아라사카는 상관없어. 이건 신뢰의 문제니까. 네가 진짜 누구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또 아라스카 감옥에 보내줄까봐 겁나? 걱정 마. 어차피 넌 파기될 거야. 이해를 못하나 본데, 아라사카는 상관없어. 삶과 죽음 얘기가 아니라고. 그럼 뭐 때문에 그러는데? 어디 설명해봐. 이건 원칙의 문제야, V. 중요한 건 원칙이라고. 몸을 기계로 바꾸든 비디 판타지 속에 살든 결국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거야. 길을 잃어도 그게 길을 알려줄 테니까. 산산조각나도 원칙이 있으면 되돌릴 수 있어. 로커버의 실버 핸드님이 말씀하신 신조 같은 건가? V한테 배운 거야. 예전에 V가 가르쳐줬지. 질질 끌지 말자고. 그럼 다음에 보자, 조니. 그동안 고마웠어. 정말이야. 너 아니었으면 난 진작에 죽었을 거야. 몇 번이나. 덱스가 했던 말 기억나?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고 했지. 당연히 기억하지. 넌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정말로. 추가로 다수의 뇌 기능도 현재 휴면 상태입니다. 신경 자극은 신경 프로세서로 우회했지만 임시 조치일 뿐입니다. 최종 보고서는 언제쯤 되나? 이번 주말까지 보내드릴게요. 성공한 거 다시 한번 축하하지. 그럼 병실 준비해 주세요.
여긴 뭐야? 전이는 어딨지? 그 구성체의 기억 흔적을 모두 제거했어요. 사라진 거죠. 뭐? 합의대로 폐기했다고요. 보라색이 들려. 뭐야 이거? 뇌에 추가 시냅스를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감각이 섞일 수 있어요. 더할 것 같아. 여기에 어떻게 온 건지 기억이 안 나. 일부 기억은 잃었지만 나머진 돌아올 거예요. 일단 안정을 취하세요. 신경 프로세서가 과부하 상태예요. 불필요한 스트레스 반응은 상태를 악화시킬 뿐이죠. 나 여전히 V지? 난 죽었는데 두 번이나. 다 정상이에요. 아니, 난 누구지? 여기 환자 좀 데려가세요. 메모 시작. 예후 및 이후 전망은 불확실하다. 종양 제거는 확실히 어려운 수술이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건 기억 흔적 수술이었다. 가시죠. 한 인간의 정신을 분해한 다음 다시 조립한다면 우린 그것을 같은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우린 정신적으로 결합한 쌍둥이를 분리한 선구자로 기억될 것이다. 그렇다. 결국 인간의 영혼조차도 수술로 분리가 가능한 것이었다. 메모 종료. 여기 환자 좀 데려가세요. 교토에 있어도 교토가 그랬구나. 서쪽 세우름. 이제 좀 쉬시지요. 선생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기다리고 있었어. 알려졌던 나라사카 사부로가 아들의 몸을 빌려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한 달 전 아라사카의 CEO가 살해당했지만 살해당하기 전에 의식을 복제했다는 것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사부로의 의식은 아들이자 상속자인 아라사카 요리노부의 의식에 덮어씌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처음 밝혀졌습니다. 미나상 이러시샤이 소부와 요쿠 枯れ落ちた花は枝に戻らないと言っていました。人は誰も物心ついた瞬間から死を恐れるものです。ついに人類最大の恐怖が克服されました。私サブロアラサカは今息子の体を使い皆さんの前に立っています。 私はかつてヨリノブに生を与えました。彼は愛する父のためにそれを返してくれたのです。私のいない間、ヨリノブは会社を変革しようといくつかの決定を下しましたが、これは過ちでした。
私の指揮のもと、アラスカ社は元の姿を取り戻します。決して揺らぐことのない強いアラサカが帰ってくることを約束いたしま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동안 준비해 주세요. 곧 검사를 시작합니다. 인사도 없이 잘 지냈냐고 묻는 거 있잖아. 아직 남아있는 검사가 많아요. 지시대로 따라주셔야 합니다. 두정엽 검사. 케로시 스캐너를 사용해서 표시된 문구를 읽으세요. 실로 놀라운 광경이군. 그가 말했다. 영혼이 자기 삶을 결정하는 모습이란 때로는 애처롭고 때로는 우습고 또 때로는 놀랍고도 기이하지. 됐습니다. 인지기능 검사 맞춰보세요. 장치에 직접 연결해 주세요. 고착기능 표상 형성 검사를 시작합니다. 환자 검사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착기능 표상 뭐? 기억 흔적 수술은 인격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이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이걸로 뭘 검사한다는 거지? 장치 보정 시작. 제시어를 듣고 답하세요. 맨 처음 떠오르는 단어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행. 자유. 고향. 도시. 적. 저항. 원칙. 나 배신 모르겠어. 당신은 높이 자란 옥수수가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 밭에 있습니다. 밝은 햇살에 눈이 부십니다. 옥수수 줄기를 헤치며 나아갑니다. 당신은 자동화된 콤바인이 쓸고 지나간 공터에 들어섭니다. 또 뭘 검사하는 거야? 공감 능력을 검사하는 거예요. 더위 때문에 입이 마르고 몸은 끈적합니다. 발밑에는 들지굴이 보입니다. 콤바인이 부드러운 땅을 갈아놓았습니다. 갓 태어난 쥐들이 어미 주변에 있는 게 보입니다. 어미는 콤바인을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새끼들은 장미 모양으로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에 침이 고입니다. 그만 좀 해. 필요한 검사입니다. 그만하라니까. 그럼 다음에 다시 하시죠. 잘 된 거야? 봐야죠. 운동 기능 검사입니다. 러닝 머신에 올라가세요. 운동기능 검사 장치에 연결해 주세요. 이번엔 또 무슨 검사지? 걸으세요. 속도를 조금씩 높일게요. 이건 대체 왜 하는 거야? 나 걸을 수 있다고. 아직 남아있는 검사가 많아요. 지시대로 따라주셔야 합니다.
괜찮은 건가? 호흡을 한번 조절해 볼게요. 3단으로 가속. 일어나. 여기 있으면 안 돼. 반갑습니다. N54 뉴스 질리언 조던입니다. 현재 아라사카 사부로가 자신의 아들인 아라사카 유리노브의 몸으로 환생했다는 소식으로 지금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각국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와 인권단체, 세계 100대 비디 기업의 CEO들은 이번 부활 사건에 대해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끝없는 자만심과 기술 관료적인 오만함, 완벽한 도덕적 붕괴가 만든 가증스러운 사건입니다. 저희는 확고합니다. 아라사카 사부로의 이번 권력 장악은 국제법을 위반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국제적인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나 여러분, 정말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만 불사신이 되는 세상에서 사실 건가요? 가난한 사람들의 일거리를 전부 빼앗고 이제 신체까지 뺏는 이런 역같은 세상. 가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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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불러! 아라사카 사부로는 이에 대해 양보할 의향은 없으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아라사카샤 나이부노 데키고토니 칸시테 나이부노 가타가타니 도야카쿠 이와레루 수지와이 와 아리마세. 背を受けることに強化が必要ない以上蘇ることも同様であると考えるべきです私が息子を殺めたなどという主張は事実無根法的根拠もありません行為の上での身体の常用は一種の寄付に分類することができ殺人には到底値しません。 殺人 준비해주세요. 곧 검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결과가 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오늘은 새로운 검사를 할 겁니다. 그래, 해봐. 빨리 끝내버리자고. 인지기능 검사 맞춰보세요. 다음 검사입니다. 개인 링크를 연결하세요. 고체 기능 표상 형성 검사 시작. 검사 준비 완료. 왜 큐브도 못 맞추는 거지? 그걸 알아보려는 겁니다. 얼른 시작하기나 해. 장치 보정. 각 제시어를 듣고 처음 연상되는 단어를 말씀하세요. 고민하지 말고 떠오르는 거로요? 아픔, 죽음, 저항, 인생, 나 자신, 변화, 현재, 없어, 모르겠어, 미래, 아무것도 안 떠올라. 당신은 높이 자란 옥수수가 끝없이 펼쳐진 옥수... 밝은 햇...
당신은 더위 때문에 입이 마르고 몸이 끈적합니다. 발밑에 들쥐굴이 보입니다. 콤바인이 부드러운 땅을 갈아놓았습니다. 새끼들은 장미 모양으로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땅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올해 들어 처음 보는 비구름입니다. 측정 완료. 이제 운동 기능 검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러닝머신 위로 올라가세요. 운동 기능 검사. 개인 링크요. 저번에 엄청 잘했는데 또 하라고? 느림 보석.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이러면 오래 못 버틴다고. 러닝머신 청지. 금일 검사 종료. 통신 제한 조치를 해제합니다. 이제 지구에 연락하셔도 돼요. 인지기능 검사. 맞춰보세요.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라사카 사부로의 부활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으며 두 라이벌 메가코프 간의 갈등은 현재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과 시카라나이 아라사카샤의 기본 리멘です. 모스코노 요리노부와 この 言葉を 忘れ 焦って 変化を 求めすぎました. 私が 敵 味方 両者に 解きつけてきた 教訓 完璧な ものを 変える 必要はない これが 真理なのです 以上となります アラサカ サブロ와 로잘린드 마이어스 NUSA 대통령이 항구적 평화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직접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지의 표명으로 아라사카 코퍼레이션 저기 이 검사들 말이야. 얼마나 더 해야 돼?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해서요. 이제 더는 못 참겠어. 인지 기능 검사. 맞춰보세요. 앉아주세요. 제시어를 듣고 답하세요. 맨 처음 떠오르는 단어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의리. 싫어. 타나코랑 당장 얘기 좀 해야겠어. 각 제시어를 듣고 처음 떠오르는 단어를 말씀하세요. 고민하지 말고 떠오르는 대로요. 인간성. 진짜 검사 좀 그만해. 이제 안 할 거야. 러닝머신에 올라가세요. 싫어. 생각하지 말고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세요. V. 하나코 좀 당장 불러줘. 얘기 좀 해야겠어. 인지기능 검사. 맞춰보세요. 씨발 싫어 싫다고! 그만해 씨발 그만 좀 하라고! 성격은 여전하네. 진실을 말해줄 사람을 원했다고 하던데 계속 널 여기 가둬놓은 거야? 며칠씩이나? 야만적이군. 날 집으로 데려다 주려고 오셨나? 너랑 얘기해보란 지시가 있어서. 나랑 얘기하라고 지시한 게 누군데? 하나코야? 하나코님은 벌써 널 잊으셨어. 여기 병원에서 전화 받고 온 거야. 여기서 뭘 했는데? 대화 상대가 필요할 것 같다더군. 잘 아는 사람으로. 본론만 말하지 수술은 별 도움이 안 됐어. 겨울이 오기 전에 죽을 거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라스카에는 최고만 있다면서. 그게 수술 자체는 성공이었지만 이미 늦었다고 할까. 칩이 일으킨 변화가 너무 심해서 의사들도 손을 쓸 수가 없다더군. 그래도 아라사카잖아.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일단 진실을 받아들여. 그리고 아직 선택지가 있으니까 잘 들어봐. 이제 와서 또 무슨 개소리야? 벌써 한번 믿었다가 발등 찍혔잖아. 영혼의 안식처 프로그램에 넣어줄게. 하나코님께서 허락하셨어. 네 몸을 떠나는 거야. 아라사카는 네 기억 흔적을 미코시에 보관할 거야. 새로운 몸으로 옮길 방법을 찾을 때까지. 보관? 바로 새로운 몸에 옮기면 안 돼? 아직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불가능해. 아라사카 사보로는 새로운 몸에 잘 넣었잖아. 회장님은 아들의 몸에 들어가셨잖아. 조직 적합성이 훨씬 높지. 네 유전자는 칩 때문에 아주 특이해졌어. 현재로선 아라사카도 적합한 신체를 제공할 수가 없어. 아니야, 못 믿겠어.
날 아예 가두려는 거 아니야?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 아라사카한테 넌 아무것도 아니야.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 제안은 하나쿠님께서 너한테 특별히 선사하는 보상 같은 거야. 네가 생각하는 거창한 음모 따윈 없다고. 아니, 전혀 마음에 안 들어. 여기에 동의하면 놈들이 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 계약에 따라 보호받을 거야. 서명만 하면 넌 살 수 있다니까. 네 권리를 모두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한데 걱정 마. 법이 시대에 뒤쳐져서 그런 거니까. 기업 흔적은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거든. 그럼 일단은 기업의 자산이 되는 건가? 브레인댄스 스타나 정치인도 많이 참여했어. 프로그램은 성공적이고 지금까지 아무런 불만도 없었어. 내가 거절한다면? 여긴 감옥이 아니야. 바로 짐 싸서 나이트시티로 돌아가게 해줄게. 나라면 서명하겠어. 하지만 선택은 네 몫이지.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해. 아라사카는 약속을 지켜. 언제나. 결심했어. 지구로 돌아갈 거야. 집으로. 가면 죽을 텐데. 그렇게 되겠지. 다케무라, 넌 괜찮은 친구야. 여기까지 도와주러 와줘서 고마워. 하지만 네가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뭔데? 자유란 게 얼마나 달콤한 건지 말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다시 생각해봐. 아니야. 여기서 작별이야. 하지만 우리가 함께했던 일은 잊지 않을게. 그래, 보이. Lasting a beauty will never fade away. I see your eyes, I know you see me. You're like a ghost, are you everywhere? 에서 보는 지구는 어때? 듣던 대로 아름답나? 아니면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으려나? 네 임플란트는 지구 중력에 맞게 제작된 거 잊지 마. 궤도에서는 문제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오류 경고 뜨면 무시하지 말라고. 알았어? 돌아오면, 그러니까 혹시 네가 돌아오면 전체적으로 점검해 줄게. 느끼면 할인도 좀 해주고. 몸 조심해, 보이.
안녕부에 다들 네 얘기로 난리야. 꽤 거물이 됐다며? 얼마나 대단하길래 전화 한번 못해? 한 달에 한 번도. 네가 어디서 누구랑 시작했는지 절대 잊지 마. 문은 언제나 열려있어 부이. 식탁에 음식도 준비돼 있고 네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들러. 나중에 보자. 안녕 부이. 어떻게 지냈나 궁금해서 연락했어. 소식 들은 지도 꽤 됐고. 아직도 나이트시티에 있는 거야? 모르겠다. 다 버리고 떠나고 싶은 생각뿐인데 아직도 여기서 일하고 있으니. 나이트시티는 늙같아. 빠져나오려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무릎까지 빠지면 절대 못 빠져나와. 이블린처럼. 어쨌든 몸 조심하고 언제 연락 한번 해. 끊을게. 안녕 부이. 잘 살고 있어? 언제나 그렇지만 배드랜드 날씨는 아주 좋아. 냉장고는 녹아버렸고 그늘에 있어도 온도가 32도고 여기로 모래폭풍까지 밀려오고 있어. 농담은 그만하고 우린 잘 살고 있어. 싸우라고도 그럭저럭 잘 지내. 그때그때 다르지만 패밀린 계속 크고 있어. 일도 쌓이고 있고. 그래도 바쁜 건 좋은 거니까. 네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나이트시티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고맙다는 말 하려고. 네가 해준 거 전부. 네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헤매고 있었을 테니까. 그냥 그렇다고. 또 연락해 부이. 얼굴 좀 비추고. 안녕 부이. 나 사울이야. 나이트시티에서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어. 부이라는 녀석이 주동자라더라.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만 알아도 우린 패밀리를 저버리지 않아. 그리고 이제는 우리 패밀리야 부이. 알데칼드라고 명심해. 몸 조심해 부이. 조만간 또 보자. 부이. 야, 내 말 들려? 뭐야, 이거 녹음 메시지야? 뭐 됐어. 네가 언제 들릴 건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어. 고기도 굽고 술도 몇 잔 꺾고 경주도 좀 하고 라펜시브도 좀 손봐주고 하면 좋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배드랜드에는 너같이 터프한 녀석이 필요해 부이. 지금 뭐라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만 알아둬. 너라면 언제든지 환영이야. 그럼 끝난다. 잘 살아. 어이, 나 로그야. 할 말이. 음성 메시지네. 뭐 괜찮아? 부이? 조니한테 얘기 하나 전해줄 수 있나 해서 연락했어. 아니, 사실 두 개야. 먼저, 넌 오만하고 이기적인 개새끼라는 거 하고, 그리고 다시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너희 둘 다 몸 조심해. 알겠지? 안녕, 부이. 내가 알기로는 살 날이 여섯 달도 안 남은 것 같던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생각인지는 모르겠네. 발 뻗고 푹 쉬면서 인생의 의미를 고민할 수도 있을 테고 늘 하던 대로 실력을 발휘하며 살 수도 있겠지. 만약 후자라면 아버지와 내가 기꺼이 일을 줄 생각이야. 보상도 섭섭지 않게 해줄 거고. 여섯 달은 생각보다 금방 지나갈 거야. 그 시간을 그냥 날리기엔 너무 아쉽잖아?
안녕 부이. 궤도 통하는 돈이 무섭게 깨지니까 본론만 말할게. 네 생각이 나서 타로 카드를 뽑아봤어. 그런데 세상에, 광대, 달, 이 여사제 카드가 나왔는데 이거 안 좋은 카드거든. 새로 만나는 친구들을 조심해 부이. 진심이야. 'Cause we lost everything. We had to pay the price.